네, 안녕하십니까. 픽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햇빛이 너무 강력해서 인상 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햇빛 때문에 쓰여지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정말 혜택의 끝판왕 차량인데 오늘 가격까지 꽉 잡고 나온 차량입니다. 바로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2021년형으로 나온 20년 등록된 더 뉴 스파크 차량이고요. LS 등급의 등급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왔다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색상이 700대 좀 21년식 20년형 이런 거 보면 키로수는 또 이 차량이 16,000km도 아직 안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차급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키로수도 얼마 안 탔고 연식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량 외부 상태, 내부 상태, 그리고 또 신차 보증 이런 것까지 빵빵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차가 필요하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놓치지 않고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750만원에 지금 이 차량 판매할 생각이고요. 700대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가 나온다 하면 대부분 색깔이 뭐 은색깔, 말도 안 되는 뭐 빨간 색깔 한 요 정도 라인업 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700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화이트 컬러의 색상입니다. 긴 말 하기 전에 차량 외관부터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 외관 상태 보셨고 이제 실내 옵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지금 9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휠 컨디션 또한 뭐 스크래치가 크게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신차급 차량 상태 유지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앞쪽이랑 가게끔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소모품 같은 거 당연히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신차급의 차량입니다. 네, 트렁크 공간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경차기 때문에 뭐 전동 트렁크나 이런 건 들어간 거 없고요. 트렁크 공간 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위쪽으로는 기본 공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삼각대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싸다고 뭐 침수차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2열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에는 경차답게 크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우선 가죽 시트 상태는 지금 16,000km도 안 탔 기 때문에 당연히 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상태는 상당히 좋고요. 그 외 옵션은 크게 없어가지고 1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열 시트 상태도 보게 되시면 당연히 얼마 안 탄 만큼 2열과 같이 거의 새 거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시트 상태는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ECM 룸미러 그리고 앞뒤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페이셔 부분 보시면 내비는 아쉽게도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비가 필요하시다면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한 30만원 정도면 다실 수 있으니까 다는 것도 제가 추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센터 페이셔 설명드리면요, 에어컨 공조기는 이제 다이얼식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키시면 됩니다. 밑쪽 넘어오시면 미션이나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도 당연히 다 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쪽 보시면 당연히 키로수를 얼마 안 탄 만큼 손상되거나 해지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키로수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15,491km, 16,000km 아직 주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시동도 당연히 일발에 잘 걸리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다 저희가 체크해봤을 때 상당히 잘 나오고 오디오도 잘 나오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네, 저랑 이렇게 같이 더 뉴 스파크 LS 등급의 2021년형 16,000km를 안 탄 요 스파크 차량 발견했는데요. 사실 장단점을 확실히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우선 장점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경차 혜택 지금 띵띵띵띵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많은 경차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금액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700대 이 화이트 컬러에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 거의 신차급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대 나왔다는 게 정말로 이 차의 다른 단점들을 보완할 만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 차량은 뭐 간단하게 출퇴근용이나 뭐 마실 아니면 어린이 통학 이런 거 하시는 와이프분들, 어머님분들 운전하기 정말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분들한테도 경차부터 타는 것 좀 공간감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것도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단점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차의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옵션. 네, 옵션을 많이 넣지 않고 정말 실용적인 용도로만 뽑은 차, 주행 용도로만 뽑은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없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 정도는 여기서 저희 거래처 가격을 좀 싸게 다실 수 있으시니까 그 정도는 뭐 다셔도 좋으실 것 같다. 옵션이 없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네, 단점을 설명드렸고요.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당연히 신차급이기 때문에 성능 올 양호 차량입니다. 차가 고장이 나도 신차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일절 걱정 없이 운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경차 스파크 LS 등급의 21년형 차량 같이 보게 됐는데요. 요런 차들만 팔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클레임이나 이런 걱정들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차 상태는 신차 그대로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정말 좋았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좌측에 있는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거고요.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하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달아놓으시면 좋은 차들 놓치지 않고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정원 대표였습니다. 어우 햇빛 필승